1912년 4월 15일 위대한 태양 김일성이가 만경대에서 솟아났다. 21세기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이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영웅으로 배워주는 것이지요. 앉아서 삼천리 간다 뭐 이렇게 신출귀몰의 신출귀몰한 김일성.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동서남북을 휙휙 날아다니는 김일성. 그래서 우리 인민을 혜성처럼 나타나서 태양으로 본. 그래서 1912년 4월 15일을 태양절로 개칭을 했고, 아 이제는 세상이 원나나? 막 그런 생각까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그 사람이 없으면 뭔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 뭐 김일성이란 글자를 빼고 하나님 그대면 그게 교회책이야. 그 정도로 새내기를 되어버렸어. 아니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북한에 지금 있으면 그대로 그렇게 존경할게요. 그의 아들인 김정일까지 그렇게 존경할 거예요.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이 범죄일까? 탈출은 2001년 2월 1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으로. 북한에서도 다 여행증도 돈으로 다 떼서 그렇게 해서 돈이야 뭐 집에 거 다 팔았지. 여행증도 다 돈으로 샀어. 그렇게 하고 밤에 건넜거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뒤를 잘 하지 않고는 오던 도중에 붙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은 건 도중에 붙들리면 총살이거든.